지난 2년 동안 주변을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숲 유치원을 체험하면서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즐겁게 했었던 유아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육. 우리가 고구마 줄기를 심어서 풀도 먹고 물도 주고 우리가 갖고 왔어요. 오면은 나무가 있죠. 그럼 나무에 깃들어 사는 새들과 곤충과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숲이 변하는 모습, 봄과 여름과 가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아이들이 참 많은 자연 체험학습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아이를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우선 교실 앞에 텃밭을 조성해서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싫어하던 가지 반찬도 잘 먹게 되었고 숲 체험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만들기를 통해서 조형 작품도 많이 정교하게 세밀해졌습니다.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이긴 하지만 바쁜 농촌 일손으로 인해 아이를 데리고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유치원에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